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실험을 할 겁니다. 바로 어떤 실험이냐? 짜잔, 바로 식충 식물인데요. 이 말 그대로 곤충을 먹는 식물인데 어떤 먹이냐면요, 여기에 있는 초파리를 줄 겁니다. 큰장날개 초파리라고 해가지고 직접 배양을 해서 우리 청개구리나 소형종 도마뱀들한테 먹이는 거 많이 올렸었는데요. 얼떨결에 진짜 날 수 있는 초파리가 여기 유입이 되면서 날 수 있는 초파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00마리, 옆에 통까지 하면 최소 2000마리, 3000마리까지 이렇게 배양이 얼떨결에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통 안에다가 식충식물들을 넣어놓고 초파리를 넣었을 때 어떻게 사냥이 되는지 볼 거예요. 자, 이 친구는 자세히 보시면요, 점액이 굉장히 많아요. 하나하나 촉수마다 이렇게 점액질이 붙어 있어요. 둥근잎 끈끈이 죽어.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. 이 안에 빗물을 받아서 박테리아를 내뿜는데요. 그리고 좋은 향기가 나서 이 친구가 여기 안에 곤충이 쇽 들어가면 소화를 시켜버린다고 하는 사라세니아, 다음에 끈끈이 주걱, 긴잎 끈끈이 주걱입니다. 똑같아요. 붙어가지고 못 나오죠. 그리고 파리지오, 이 친구들은 애벌레나 사슴벌레나 조그만 딱정벌레, 개미 등등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최고의 식충식물이죠. 파리지오입니다. 사라세니아는 여기 안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가지고 유혹을 할 수 없으니까 우선 물을 조금만 넣어놓을게요. 빗물 대신에. 자, 물을 이렇게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박테리아를 내뿜고 맛있는 냄새를 내뿜어서 곤충들을 유인하겠죠? 자, 다른 친구들은 뭐 해줄 필요 없을 것 같고. 이 친구들은 곤충을 먹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. 햇빛이 쨍쨍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굉장히 잘 살아간다고 합니다. 와, 물이 찼다 이제. 찰랑찰랑 보이죠? 좋았습니다. 식충식물이 전 세계적으로 몇십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아종이 또 나눠서 굉장히 많아요. 그 중에 딱 네 종류만 준비해봤어요. 야야야야, 기다려. 레디. 잠깐 타임. 오케이. 자, 뜯었습니다. 자, 이제 시간이 지나면 초파리들이 저 구멍으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. 안 되겠다. 와, 드디어 초파리들이. 와, 자 여러분들, 초파리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. 보이십니까? 와, 자 여기 보면 눈이 빨간 친구들이 이렇게 있죠. 진정한 초파리고요. 아마 이 배지들을 먹고 엄청나게 통통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와, 이게 보면은 와 벌써 붙었어. 와, 이 친구들 못 나는 거 보이십니까? 오늘 식충식물을 포식하겠는데요. 그냥 말 그대로 끈끈해가지고 바로 붙어버리네요. 지금 파리지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 다섯 개가 열려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기까지 여섯 개. 와, 이거는 천 마리 이상이네요, 여러분들. 이거는 내 생각에 한 5천 마리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보면은 둥근잎 끈끈이 주걱에도 지금 몇 마리가 붙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요. 자, 보이십니까? 몇 마리가 못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지금 끈끈이 주걱이 하나여서 그렇지 집에 여러 개가 만약에 배치되어 있고 부엌에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음식물 쓰레기에 모이는 초파리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라세니아. 붙어있기 쫙 좋죠. 이렇게 핏줄처럼 되어있네. 아직까지 근데 물을 넣은 지 별로 안 돼서 사실 냄새가 그렇게 유혹적인 냄새가 날지는 모르겠어요. 자, 여러분들 약 3시간 정도 흘렀습니다. 아직까지 초파리가 엄청나게 많고요. 어떻게 됐을지, 아마 그 사이에 식충식물들이 사냥을 했을지 성공했을지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꺼냈습니다.
자, 여기 보시면요, 기니입 끈끈이 주걱은, 오, 여기 초파리가 딱 붙었어요. 딱 사냥을 당한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도 있고요. 자, 개체수가 많이 붙어 있진 않네요. 이게 끈끈하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만지면요,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. 저한테는 그냥 휴지 만지는 것 같은데, 오, 어쨌든 초파리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사라세니아예요. 이거는 아까 제가 급하게 물을 넣었죠. 그런데 우선, 오, 자, 오, 여기 안에 초파리가 한 마리 빠져 있어요. 아직 살아 있습니다. 아직 박테리아가 나와서 이걸 소화한다고 하는데, 우와, 여기, 자, 여러분들 여기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. 와, 흔적날개 초파리랑 일반 초파리랑 해가지고 진짜 한 20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긴 물이 없네. 제가 물 넣은 부분도 있고 안 넣은 부분도 있는데 우선 여기가 대박인 것 같아요. 오, 와, 여기도 있다. 와, 여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. 어쨌든 효과가 우선 사라세니아가 여태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. 기니끈끈이 주걱이랑요. 자, 그 다음에 둥근 잎 끈끈이 주걱인데요. 자, 여기는 깔끔하네요. 아, 이건가? 뭐야? 뭐 저거 한 마리 붙어 있는 건가? 헐. 아까 잎사귀가 6개가 열려 있었는데, 자, 확인해 보자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아, 이것도 사냥 하나도 못 했네요. 자, 어쨌든 오늘은 식충식물에게 초파리를 주었을 때 어떤 친구가 좀 잘 잡을까 한번 봐봤는데요. 제 생각에는 사라세니아랑 긴잎 끈끈이 주걱이 이렇게 두 가지가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 친구는 제 생각엔 진짜 큰 곤충. 이거는 모르겠어요. 뭘 잡을 수 있는 식충식물일지.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올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